지난 금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어제는 좀 본격적인 매수세로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도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이번 주 광복절이 또 껴있고 주요 지표 미국에서 발표가 있는 만큼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주 급락 이후 어느 정도 수급 상황이 깨끗해진 상황에서 최근 상한가 가는 종목들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부터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좀 침착해진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36% 하락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지수 각각 0.21% 올랐고요. S&P 500지수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었죠. 이번 주 주요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유지됐다라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이날 먼저 발표된 지표 한 가지, 뉴욕 연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1년과 5년은 직전 조사에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3년이 2.3%를 기록하면서 조사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또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도 도달을 하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3년 기대치가 2.3%로 역대급으로 낮게 나왔다라는 점 시장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PPI를 대기하면서 긴장을 타고 있는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등락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큰 상승이 있었다면 쨍한 초록색, 큰 하락이 있었다면 쨍한 빨간색이 많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들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엔비디아만큼은 쨍한 초록색을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4%가량 올랐습니다. 특징주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4%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등이 제일 기대되는 종목이라면서 평가를 했는데요. 블랙웰 출시 지연에 대한 불안감에 주가가 크게 빠졌었지만 계속해서 하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월가의 평가들이 이어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조금씩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 안에서는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퀄컴과 인텔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퀄컴은 울프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1%가량 빠졌고요. 인텔은 1.7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또 주주가 왜 이런 안 좋은 회사 상황을 알리지 않았냐면서 경영진에 소송을 거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껴있는 만큼 이 악재들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인텔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에서 또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이슈가 있었거나 아니면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로만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일라이 릴리 실적 이후 굉장히 큰 훈풍을 타고 있는데요. 도이치뱅크가 보유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까지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또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불안을 일부 지울 수 있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노보노디스크를 따라잡을 수 있는 후발주자다라는 평가까지 현재 시장에 나와 있죠. 그만큼 일라이 릴리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지금 스타보드 밸류가 같이 지분을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의 압박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엘리엇에 이어 스타보드까지 합류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디즈니는 경험, 그 테마파크 부분에 좀 부진한 실적에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경험 사업부 확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월마트는 에버코어 ISI가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술적인 트레이딩이란 1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15일에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번 월마트가 어떤 실적을 낼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이슈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어닝 시즌에서 이것만큼은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의 어닝 시즌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약해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5년 평균이 6.7% 증가였다면 지금은 5.2% 증가에 그쳐있기 때문이죠. 반면 순이익 성장세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 내 최대 증가율을 이번 분기, 지난 분기에 기록을 했는데요. 결국 매출 성장세는 약해졌는데 순이익 성장세는 괜찮다, 비용 절감이 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용 절감 소식을 내는 기업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지금 소비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이던스, 어닝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자, 부자들이다 하더라도 럭셔리 쇼핑이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극과 극의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렴한 제품을 사든지 아니면 초부자 정말 고가의 제품을 사든지 이렇게 극과 극의 소비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이 매출이 결국은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니까요.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모두가 살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에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필수 소비재 섹터의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상위 탑 3 안에 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에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빅테크가 AI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AI 꿈 계속해서 여전한데요. 알파벳, 적게 투자하는 것이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 이어나가겠다라는 뜻을 내비쳤고요. 메타, 너무 늦는 것보다는 미리 투자하는 리스크를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도 아마존 웹 서비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더 많은 지출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지출 계속할 것이다 라고 미리 선전 포고를 했죠. 사실 AI로 인한 수익성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만 이렇게 늘리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우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AI 시장 성장 초기 투자해야 하는 단계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과도하다라는 점에 우려하기보다 AI를 믿으신다면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또 어닝 시즌에서 가져가야 될 포인트 세 가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정리해보고 국내 증시 개장 전에 꼭 알고 가셔야 하는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죠. 네, 어제장 우리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급락세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는 글로벌 증시에 발맞춰서 어제 국내 증시도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졌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장 막판까지 1%대 상승을 잘 유지해줬고요. 코스피는 1.15% 오른 2600선에 그리고 코스닥도 1% 상승하면서 772선에 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코스피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종목들을 주목했을지 리스트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업종이나 섹터단 이슈들도 있었지만 개별주들 중심으로 많이 부각이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3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어제 7%대 강세 흐름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어제 해리스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인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소식을 들고 왔는데 이 신보전과 관련
개발된 의료기기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장중에서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리스트도 확인을 해보면 개별주 위주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한국가스공사도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어제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아왔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ODM 업계 최초로 반기 매출 1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이 많이 나왔던 구간에 위치해 있었는데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다시 한번 강한 상승에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온도 어제 장중에 매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가장 많이 담아간 종목에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고요. 메리톡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관련해서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공장 허가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동반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섹터 단에서의 흐름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속출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전기차 화재 관련된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현대차 배터리가 배터리 제조사를 전면으로 공개하면서 현재 배터리 제조사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의 공개 행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정부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대책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회의에 나선다라는 소식 추후에 또 확인을 해보겠지만 어제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배터리 화재 확산을 지연하는 내화계벽을 개발하고 있는 이닉스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보호막을 이 아우디나 폭스바겐 등에 공급하고 있는 3기 EV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예방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를 내놓은 그리드 위주도 동일하게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시간 외에서도 부각이 됐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동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주들 어제 상한가 세 종목이나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주 대비 전달 대비 급증하고 있다는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느새 한 달 전 대비해서 9.5배까지 급증했다는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유전체 생산 분석업체인 셀레믹스가 상한가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인 피라맥스 영국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신풍제약도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대응 백신 이상과 관련해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던 셀리드도 동일하게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오히려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까지의 변동성 관련주들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았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들 어제 오랜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일제히 보여줬는데요. 어제 오전에 일단 국내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지난 한 주 동안의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됐는데 그 전주 그리고 전달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인 수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의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이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42%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34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어제 관련주들 뭐 INC나 IA, 어부부 반도체까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장중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점검해 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전기차 관련주들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정부가 화재 예방 대책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아모그린텍이나 한컴 라이프케어 그리고 신진 SME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방열 솔루션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는 이 천장에 설치를 해서 스프링클처럼 이 무인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고요. 신진 SM 같은 경우는 단열 시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어제 세 종목 장중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가격 상승이 크진 않았지만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안착한 만큼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의 변동성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 그리고 외제차로서는 최초로 BMW가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라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기아도 두 종 그리고 BMW도 두 종이 중국에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나머지 제품은 모두 국내 배터리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과 그리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 종가 현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어제 이닉스와 3기 EV가 상한가 안착을 했었고요.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다소 어제 같은 이슈로 부각되는 상승폭은 아쉽긴 했습니다. 다만 시간에서 부각을 받았던 만큼 오늘 이 세 종목의 변동성 한번 주목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아이폰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제 다음 달이면 아이폰 16 공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집계되고 있는 수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기존 아이폰에서 4년 이상 교체가 안 된 대수가 전 세계적으로 3억 대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으로 웨드부 씨 같은 경우는 올해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면 글로벌적으로 9천만 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가가 컨센하고 있는 것은 8천만 대에서 8,400만 대인데 웨드부 씨가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는 9천만 대 이상, 즉 1억 대 가까이 팔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대박의 조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이번에는 슈퍼사이클이 확실하다라는 이 확신감을 가지고 최근 애플의 주가도 조금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애플의 주가를 대거 정리하면서 사실 큰 폭의 낙폭을 나왔던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출시되는 아이폰 16과 함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국내 관련주들 흐름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가 현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LG 이노텍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었는데 어제 장중에 상승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6%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 넘기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른 관련주들도 어제 일제히 오름폭을 보여줬지만 오늘 웨드부시에서 긍정적으로 아이폰 16에 이 판매 대수를 예측한 만큼 오늘 관련주들 다시 한번 해당 이슈로 부각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개별주 소식에 집중하면서 강한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